오늘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31장에서 에스라는 히스기야의 개혁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임을 정하여 범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합니다. 역대하 31장 3절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중심을 알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도록 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중심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만은 이 목회자들 가운데 이 헌금 생활을 잘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십일조를 떼먹는다거나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거나 절기 헌금이나 이런 부분에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그의 중심이 누굴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우리 중직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월삭축복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 단돈 천 원을 드리더라도 주님, 제가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 형편은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드리는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적선하듯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애들 용돈 주듯이 그런 마음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헌금에는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중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레위 사람들은 오늘로 말하면 아주 하나님의 일에만 전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담임 목사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잘 섬겨드려야 돼요. 어째 아멘이 없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모든 것들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 왕이 본을 보이니까 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온 거예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십일조가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합니다. 뭐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왕인 히스기야도 본을 보이고 또 성도들도 그런 왕의 마음에 같이 동참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십일조 더미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와. 근데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막 송축하고 또 히스기야가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해 축복한 거예요. 역대하 31장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삶에 관하여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행하는 모든 일 곧 여호와의 전에 수종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어요. 너무너무 멋지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역대하 32장을 보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1장에 뭐가 나왔다고요? 히스기야의 개혁이 나옵니다. 근데 이어지는 역대하 32장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성경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우리 말씀 여기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남 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이러십니까? 아 진짜 서운합니다. 아 왜 이러세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히스기야가 개혁하면서 말이죠. 무너진 예배도 회복하고 본인부터 막 하나님께 십일조도 드리고 예물 드리면서 막 충성을 다하고 또 백성들도 같이 왕과 동참해서 여러분 십일조가 막 더미로 쌓여있는 걸 생각해봐라. 그럼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돼야 돼? 그리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누가 쳐들어왔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역대하 32장 3절 가보세요. 32장 3절 보시면, 자 히스기야가 뭐하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뭐하죠? 의논합니다. 자 5절로 가보세요. 5절 히스기야가 뭐하죠? 힘을 내어 모든 성벽을 보수합니다. 6절로 가보세요. 뭐가 나오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합니다. 그런 다음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를 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속상한 상황인데, 지금 누군가 문제가 있다, 남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말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로 위로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삶의 여정에서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하는 일이 꼬이고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잘 들으세요,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고요, 육신이 병들 수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서 한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아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을 낳아준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보건소 가서 예방접종, 여러분 자녀들 놔줬잖아요. 이 따만한 친 가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콕 찌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부모가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에게 세상에 주사기를 쿡쿡 찌르고 말이죠. 미워해서요, 사랑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만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난 뒤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32장 7절과 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 의지하세요. 백성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우리 인생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는 거 알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더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에 관하여 굳세고 담대하여 한다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굳세고 담대하시기 바라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내려놓을 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요, 너무너무 좋은 그 저기 복음성가가 있다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너는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왕자. 여러분들은 공주. 왕자 공주는요, 품 있게 걸어 다녀야 돼. 품 있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까? 8월 한 달 동안 왕왕 왕자로, 공공 공주로 사시기 바래.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이 그 3m 가까이 되는 그 장수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의지해서 갔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갔습니다. 여기 소년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청년이잖아요.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은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대하 32장 8절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뭐다?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구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이런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세요.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흥황한다.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습니까?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요, 히스기야의 고백을 해야 돼요. 볼까요? 이건 주먹을 쥐고 미리 한번 합시다. 오른손 반쪽 들어. 굳세고 담대하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이제 힘을 얻읍시다. 어깨 쭉 처지지 말고 더우면 교회와 교회 아주 시원해. 엘링 카페 24시간 에어컨 틀어도 돼. 걱정하지 마. 어깨 쭉 처지지 말고 더 가슴 펴봐. 가슴 펴.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셔서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8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 자, 자리에 일어납시다. 오른손 불끈 쥐고 이거 선포할 때 방구를 뿡뿡 끼면서 이건 선포해야 돼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굳세고 담대하자고 외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자고 외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외칩니다. 주님,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무언가 복과 땅의 기름진목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8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